오늘 11일 토 14시 40분부터 SBS에서 드라마 스토브리그 8회가 재방송된다. 지난 12일 금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 8회의 2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16.3%, 전국 시청률 14.9%, 순간 최고 시청률 17.1%를 달성,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종편 모든 프로그램 중 1위를 싹쓸이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는 반전 행보로 난항의 연봉협상을 해나가던 백승수, 남궁민, 가 드림즈를 손에 쥐고 흔드는 권경민, 오정세, 위 검은 속내의 연봉 반납이라는 카드로 모기업인 재송그룹을 흔들 빅 이슈를 생성하는 역공을 가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분노가 폭발한 권경민으로부터 자진 퇴사를 강요받는 심장 쫄깃한 엔딩으로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스토브리그는 지난 12월 13일 금부터 시작된 SBS 드라마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2시에 방영된다. 스토브리그는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꼴찌 야구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 남궁민, 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첫 방송된 이후 가파른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등장인물은 남궁민, 박은빈, 오정세, 조병규, 손종학, 이준혁, 윤병희, 김도현, 김수진, 박진우, 김기무, 홍기준, 최종엽, 조한선, 차엽, 김동원, 김복만, 이열, 송광업, 김민상, 서호철, 이대현, 송현규, 박소진, 하도권, 김정화, 윤선우, 윤복인, 전국환, 이규호, 이용우 등이다.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위 회차 정보를 알아보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난 10일 금 방송된 8회에서는 30% 삭감된 연봉, 계속해서 드림즈의 프런트 팀을 가로막는 고세혁까지 연봉 협상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게 된다. 이에 백승수 단장을 비롯한 프런트 팀은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는데